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위클리 블록체인 차트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한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아직 2020년이라는 것도 실감이 안 나는데요.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믿겨지시나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월의 마지막 주, 암호화폐 시장은 어땠을까요? 지난 일주일간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23일 1,020만원에서 기분 좋게 출발한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다가 23일 밤 10시쯤에 900만원대로 하락했는데요. 24일 오전 6시부터 1,000만원대를 금세 회복했습니다. 그러다가 25일 오전 6시쯤에 다시 900만원대로 하락했습니다. 계속 990만원대를 유지하면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26일 오후 5시부터 1,000만원대를 다시 넘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상승하다가 29일 오전 9시경에는 1,100만원대를 돌파했습니다. 30일까지 계속 1,100만원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는 비트코인의 올해 랠리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임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한개 블록을 생성할 때 받는 수익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 주기로 찾아오는데요. 이번 반감기는 올해 5월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공급을 줄여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상승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때문에 향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올 1월 들어 구글 트렌드에서도 비트코인 반감기 검색량이 크게 증가해서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려입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우한 폐렴이죠. 꼭 마스크 하시면서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크립토 포테이토는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주식 등 전통적 위험 자산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비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금 같은 기존의 안전 자산과 더불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비트코인의 긍정적 펀드멘탈입니다. 크립토 포테이토는 비트코인이 현재 펀더멘탈 상으로도 안정돼 있다면서 당국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와 스탁 기관들의 등장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벡트, 제미니, 그레이스케일 등은 투자자들이 규제 걱정을 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접촉할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16만원대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4일 오전 9시쯤에 15만원대로 소폭 하락했다가요. 25일 오후 5시쯤에 다시 16만대로 올라갑니다. 그 뒤로 이더리움 순조롭게 상승하는데요. 28일 새벽 3시 반경에 17만대를 돌파했습니다. 그 뒤로 파독지수로 올라가면서 이더리움 30일 17만 6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더리움 랠리는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톡은 최근 이더리움의 모멘텀이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사토시 플리퍼는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계기로 급등한다면 이더리움은 그것에 따라 급등하는 첫 번째 종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더리움 계열 알트코인인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가타 하드포크의 영향으로 최근 한달 동안 110% 이상 가격이 급상승하기도 했죠. 그 덕분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스텔라를 제치고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르다노 살펴보겠습니다. 카르다노가 이번 주에 이변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큰 상승폭 보여줬죠. 23일 52원에서 출발한 카르다노, 이후 점차 낮아지다가 24일에는 다시 9원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당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점차 상승세 그리다가 28일 오후 5시 반경에 6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뒤로 60원대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카르다노는 찰스 호스킨스가 최근 2월 중순 하드포크 실시 계획을 발표한 후 이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서 합의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인데요. 21일 무려 10% 이상 상승하면서 암호화폐 총 10위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28일에는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 PWC의 사업 제휴 발표 후 암호화폐 시장에서 카르도노의 가격이 15% 급등했습니다. 현재는 카르다노 암호화폐 시가총액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좋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차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